역시 빠집니다. 세트 볼넷. 일률적으로 잘 가져다 놨습니다. 자, 김현준도 임무 완수. 오른쪽 좋은 타구는 결국 안타로 이어집니다. 막말에 김지찬이 3루를 찍고 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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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랜만에 삼성의 선취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좋은 타구가 또다시 우측에 안타입니다. 부자욱 2루 3루 받고 홈으로 들어옵니다. 연속되는 득점을 만들어가는 삼성의 3회 초입니다. 스코어는 2대0. 어딘지 모르게 느낌이 좀 싸한데 낮은 공을 퍼올렸고 높게 뜬 타구는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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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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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잡아냅니다. 와, 오늘 이 이거는, 키비오에 지금 예, 예. 올라와서 수비 쪽에서 어떨까라고 지켜보는 상황의 끝입니다. 예예. 예. 지금 뭐 펜스도 거의 뭐 한 걸음이나 남았을까요? 타자 최형우 초구 때립니다. 되노와 자 들어갑니다. 투투에서 오구 갑니다. 오구 바깥쪽 아 들어가네요. 삼진홈. 부자욱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타격. 자, 잘 따라붙긴 했는데 자 지금 뭐 높은 전 빠져나갑니다. 주자 2루에 뛰었습니다. 들어갑니다. 김용의 도루 성공. 왼쪽으로 날카로운 타구는 펜스 앞에까지 굴러가면서 결국은 불러드립니다. 김지혁의 가치를 오늘 공격에서 수비에서 모두 선보이는 싸움입니다. 예. 아, 이게 웬일이에요? 연속되는 몸을 받은 볼 밀어내기 득점으로.
양주 경기만이 유일하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기스펀트 시도 몸을 던져받고 늦었어요. 1루까지 베이스를 받고 지나갑니다. 스윙 그리고 2루 공 갑니다. 2루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공은 돌았습니다. 도루 성공. 김원곤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. 잘 때렸습니다. 이타구가 결국 삼성이 8연패를 빠져나가기 위한 크나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큰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. 2루까지 들어가는 김원곤. 진짜 이럴 수가 있네요. 정말 이 김홍곤이야말로 급하게 지금 타석에 들어왔잖아요. 원스트라이 김지찬 잘 때린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. 2루에 있던 김홍곤은 3루에서 멈췄습니다. 1루수 맞고 골절 결국엔 3루주자까지 홈으로 김지찬은 3루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. 연속 3안타. 원볼에서 2구 높게 떴습니다. 우중간 쪽 가는 타구 우익수 손을 들었고 이 타구를 잡고 3루자 태거 김지찬이 홈으로 그리고 2루까지 구작을 걸어 들어갔고 5루자 태거 김지찬의 득점 점수는 이제 2점 차가 아닌 석점 차 7대4가 됩니다.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시즌 두 번째 세이브를 노리고 있습니다. 이 환호를 받는 지금 서건창이기 때문에 예. 강한 타구는 끌어나 1루 정면 가면서 직접 베이스를 받고 있습니다. 이성규가 3&1 빗났습니다. 3루 땅볼 3루 백핸드 캐치 1루에서 이렇게 삼성의 연패는 끝이 납니다. 8연패 탈출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3연승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.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투지를 보여주면서 이 경기 내내 이 플레이를 펼쳐주면서 정말 멋진 경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늘 명승부를 펼치면서 결국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정말로 알찼던 그 한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.